만남의 광장 네가 들어가라.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나 몰라, 만남 하차할 거야. 아니, 희철이랑 또 닮은 점이 원조 게임. 원조죠. 진짜. 저는 게임만 했죠, 한평생 거의. 컴퓨터. 네. 뭐 콘솔서부터 뭐 했어요. 희철이도 엄청 나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죠. 희철이는 근데 좀 티가 잘 안 나요. 네, 그죠. 근데 저는 보면 그냥 게임 써있대요, 얼굴에. 진짜 오래 하고 많이 했을 때는 뭐 어느 정도까지 게임에 빠졌던 거예요? 시간을 몰라갖고요. 저는 이제 기분상 잠깐 게임 했는데 매니저가 스케줄 가다고 데리러 왔더라고요. 밤새고? 밤을 샌 거죠. 꿈에. 거기 빠져서 일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한동안 안 한 적도 있어요. 2년을 쉰 적 있어요, 방송을. 어머나. 아니, 설마 그랬겠어. 진짜로요. 그게 그 게임이 40명이랑 약속을 해서 어딜 가야 되는데 네. 그게 저한테 스케줄을 못 맞춰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2년 정도. 누가 저렇게 밖에서 웃어? 작가가 많아요, 여기. 대놓고 웃어요, 그냥. 네. 되게 웃음소리만 들렸구나. 네. 미친놈, 아. 네. 듣기 싫은 거는 안 들리는 모양이구나.